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의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 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코로나 때문에 오고 싶은 사람 다못 오고 세명 중에 한 명만 골라서 오라겠어? 지금 30%만 오라겠지요? 이제 잘 이겨낼 거요, 금방. 잘 버티고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 회관에서도 전주에서도 다들 이렇게 잘 이겨내시고 선제동자라는 저이 수행자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가 아, 나도 부처가 돼야 되겠다라고 발심할 때부터 부처님 될 때까지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수행 절차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단계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은 부처님이라고 한 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진솔한 내용은 이 앞에 다 설했고, 이제 입법계품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늘 얘기하지만 이 입법계품 자체가 화엄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쉬운 세 분, 원래 쉬운 네 분인데 같은 사람 두번 만나고 또한 번은 두 사람을 한 군데서 같이 만나고 그래서 53선지식이라고 그러죠. 첫 선지식을 문수보살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네가 하려고 마음을 냈으니까 내가 선지식을 추천해 주겠다. 이리이리 가면은 덕운 스님이라는 큰 공부 잘한 비구 스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네가 궁금해야 하는 공부를 물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덕운 비구, 덕운 스님이 첫 번째 선지식인데, 그 다음에 덕운 스님한테 법을 묻고 덕운 스님이 그 많은 공부 중에 나는 이 부분을 주로 공부했다라 해서 겸손의 말씀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주고 또 어디로 가면은 암흑의 스님이 있을 테니까 그쪽에 가면 또 좋은 법문을 해 주실 거다. 그러고 해서 자꾸 소개를 해 줘요. 50차례를 넘게 이렇게 선제돈자가 구법 행위를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법계품이.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자꾸 문수보살이 부처님한테 고별 인사를 하고 물러나서 자기를 따라오는 대중들하고
이렇게 남행을 하시다가 복성에 갔더니 거기에서 또 500 동남 동녀들 만나는 중에 그 500 동자 중에 선제 동자가 있었죠. 근데 선제 동자를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복동이는 이름이 복동이가 아니라 복덩이지, 복덩이야. 복동이가 복으로 뭉쳐진 놈을 복덩이라고 하는데 그 복덩이는 멀리서 봐도 이렇게 눈에 띄어요. 궁계일학이라 학문이 뛰어난 사람도 학자들 틈에서 보면은 학문 뛰어난 사람 뛰어나고 복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복덩이가 또 이렇게 눈에 띄고 그래서 문수보살이 그 복덩이 선제동자를 이렇게 관을 하니까 아 이놈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복을 많고 받고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쫙 관찰을 해. 앞서 얘기했듯이 선제동자 임신해서부터 그 집안에 그냥 온 행운이 그렇게 막 쏟아졌잖아요. 그 집안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손자가 생기면은 복동이 손자가 생기면은 가 임신할 때부터 가 낳아주기 위한 며느리 들어오면서부터 집안에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거야. 현실에 다 그러죠? 그런 며느리들 다 얻었죠, 여러분? 대답 없는 사람은 딸만 낳는가?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과거에 알게 모르게 다 쌓아진 거예요. 그 쌓아져서 왔기 때문에 그 힘이 굉장해요. 큰 복은. 그래서 머리로 아무리 영리한 사람이 머리로 재량껏 계산을 잘해서 남는 장사를 한다 해도 복 있는 사람 못 따라가. 하토치기 할 때 그런 다음에 하토치기 할 때 고수도 할 때 머리 잘 구린 사람이 패 딱 들면 저 사람 이 사람 무슨 패든지 다 아는데 지폐가 들어야 그것을 해먹을 거 아니라 그렇듯이 이 복독종자를 지혜종자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선제종자는 과거 숱하게 그런 복을 타고 났어요. 그 집안도 자기가 태어남으로써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복이 있어서 또 그 부처님을 바로 저 만들어내는 부처님 스승이 문수보살을 만나서 이제 부처 되겠다는 발심을 벌써 했고 부처 저 선제동자가 부처님 되겠다라고 발심하는 큰 이유가 이 부처님을 칭견하고부터 발심이 신심이 났어요. 부처님을 딱 뵈니까 모든 것에서 내가 부처님하고 비교해보니 정말로 반대로 나는 보잘것없고 부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봐요. 생김새부터 32, 3, 80종호가 완벽하고 사람이란 가장 잘생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최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풍기는 그 인품과 그 덕화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감명을 받아. 모든 발심인들이 최초에 발심하는 인연이 학고부동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첫 스승, 첫 선지식을 부처님 같은 분을 배우면은 불태전의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발심을 했던 선제 동자가 이제는 정말 부처 되는 길을 실천을 하고 싶어서 문수보살에게 이제 보살 수행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문수보살이 저 첫째 선지식인 덕운 비구에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인물의 요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하나 한 편인데 선제동자가 이제 저 무수보살에게 왔을 때 이 세상의 현실을 선제동자도 다 알아챘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참 고뇌의 덩어리고 고해의 바다구나. 그래서 삼계가 온통 그냥 불바다같이 생겼구나 하는 것들을 벌써 선제동자도 알아. 아, 그러면서 그 세상의 고뇌를 벗어나는 길은 발심을 해서 부처님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때문에 문수보살도 선제동자가 이런 정도 그릇이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 공덕장이여, 공덕의 덩어리여, 선제가 공덕의 창고여. 선제동자야, 하, 이 복덩이야. 이래 이래 해서 이런 인연으로 능히 나 있는 데까지 드디어 왔구나. 벌써 큰 대비심을 일으켜가지고 무상각, 이제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발심으로 부처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구나. 근구, 무상각이라는 게 부처지요.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깨달음은 그게 부처를 구하러 왔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구나. 이렇게 착 보고 아시고 이미 그러한 큰 광대한 원을 바랬어. 자네가, 선제 그대가. 그 광대원이라는 게 뭘까?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가 부처가 돼서, 그래서 큰 보살이 돼서 제멸하고자 하는 원을 세웠다. 이런 얘기.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발심의 근원은 무엇인가 부처가 돼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모든 중생들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멸 중생 고야. 중생의 고통을 내가 제멸해 주겠다라는 근본 원을 서원, 맹서를 하고 부처가 그래서 돼야 되겠다라는 원을 세우게 된다. 그것이 광대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을 세우고 모든 세간을 위해서 널리, 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겠죠. 차별 없이 모든 세간을 위해서, 세간 중생들을 위해서 수행보살행, 보살행을 수행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발심이. 자, 그렇다면 보살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가? 야규제보살이 만일에 이렇게 발심한 모든 보살들이 불염생사고 생사라고 생사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고통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곧 보현도를 갖추어서 일체가 그 누구든지 그 무엇이든지 그 생사고를 싫어하지 않고 보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심한 원력 보살을 무능계라 능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로다. 이게 중요 대목인데 보살이, 이 보살은 뭐예요? 아까 부처가 되려고 발심을 해서 바라미를 행하는 자가 보살이지요? 그런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생사고에 같이 복류를 해야 돼. 사바세계에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거 아니에요. 사바세계라는 게 생사고해의 바다야. 그런데 그거를 싫어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생사고해는 우리가 싫어해서 벗어나야 될 자리거든.
벗어나야 될 자리인데 그 생사고해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같이 휩쓸려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요. 보살이라면 이해되지요? 그게 불염생사고가 그런 말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보현행을 할 수 있고 그 보현행을 할 수 있는 법이 보현도야. 그게 보현행이 보현도입니다. 생사고에 같이 허우적되면서 동사섭을 하기도 하고 구제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행하는 그 행위가 보현행이요. 그런 것이 보살도라고, 보현도라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한 그 길이 보현도를 갖췄다. 그래서 구보현도 그래.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산 사람이니까 출가한 사람이니까 너희하고 동료로 어울릴 수는 없어. 그래서 일체 오염된 세상을 차단하고 산에서만 고고하니 살아서는 그건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건 진정한 보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거는 보현도를 갖춘 이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사고에 싫어하지 않는다 이 소리는 그것을 좋아할까? 좋아해야 되지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이 부처님이 되면은 갖추는 사무량심이라는 덕이 있어요. 거기에 자비희사 있지요. 자, 이거는 발고지심, 열악지심 그러지 남에게 고통을 내가 뽑아주는 것,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이것이 자비요. 그리고 희, 기뻐해 주는 것, 남의 좋은 일을 같이 기뻐해 주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나만 보면은 막 기뻐하는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 그 사자가 부처님의 사무량심의 사자가 그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들 법수 공부할 때 다 공부한 거지요. 에이? 그게 한문으로는 그거 버린다, 놓아버린다 하는 놓을 사자예요. 그게 뭐를 놓아버리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그런 보현 보살은 모든 걸 놓아라. 어떤 걸 놓느냐? 원근을 놓아라. 가깝고 멀고를 놓아라. 좋고 나쁘다는 것을 놓아라. 생사의 사회 사바세계는 생사에 고해받으니까 이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그거를 벗어나서 정멸의 세계를 취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놓아라. 그거예요. 염고취멸이라. 염고취적이라고 그러지. 고를 싫어하고 정멸을, 정멸락을 좋아해서 그쪽을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놓아라. 아까 원근을 놓아라 소리는 뭐냐면 내하고 가깝다고 이롭게 항상 해주고 나하고 멀다고 차별하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시주 보시할 때 기왕이면 우리 단체가 우리 아는 사람 해주자. 전부 우리 보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 그러죠? 기왕이면 우리 단체, 우리 아는 사람, 우리 회원. 그러죠? 이게 중생심이라고. 그런데 대도를 행하는 대도행, 대행이라고 그래, 보살행을. 그 범인으로서 할 수 없는 큰 마음의 씀씀이는 그런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이것이 보현도야. 그래서 생사에도 싫어하지 않고 저 극락도 좋아하지를 않아. 자기 할 일을 위해서 오직 원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 모든 정열을 열정을 중생교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행위를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야. 바라밀. 바라밀 도피안. 보살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행위. 이 바라밀은
보살의 대행이라 그래. 작은 행이 아니고 큰 행위를 그거를 바라밀이라고 그런 거야. 내가 얘기하지요. 발심해서 부처님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 행위 하나하나 일거수 일투족이 다 바라밀이라고. 응? 그러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보살행을 해야 진정한 보현도를 갖춘다. 그런 마음을 갖춰진 자에게 일체가 그 어떤 것도 무는 게 능히 그 마음을 그 행위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요. 이해되지요? 이 보살이 되겠다고 원력을 한번 심으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금강석보다도 강해.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강한 심지가 생기는 거예요. 선제동자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복등이잖아. 그게 이런 복인들이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능력이 많아. 복광, 복위력. 그 많은 복에서 나는 광채, 그 복의 힘, 그 복을 아주 펼칠 수 있는 그 복이 발생하는 그 복처, 그게 복의 정토, 이것이 바다만큼 많고 그런 복광과 복이력과 복처와 복청정해로서 너가 이 모든 것으로 모든 중생을 위하여 보현행을 닦을지니라. 정말 바라노라. 원수. 그런 능력.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선제야. 네 능력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거기서 또 생기는 그 능력으로 단지 모든 중생을 위하여 보현행을 행할지니라. 원수 보현행이라. 문수보살이 선지식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선지식을 더군 비구를 만나는데 더군 비구는 여기에 나온 53선지식은 현재 직책이 비구고 무슨 뭐 왕도 있고 뭐 행상인도 있고 별의별 직종이 다 있는데 이들은 다 함경계 공부를 마친 이들이요. 중생교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혼자 산에서 풀이나 메고 일하고 살아도 이렇게 인연이 있는 큰 도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동자 같은 이들을 이렇게 소개받아서 오면은 옳다. 100명을 초심부터 가리키려서 세월이 아승직업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근기가 무르익은 자가 딱 때를 맞춰서 와서 내가 한마디 일러주면 천을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근기를 만난 그 시점을 만나는 거잖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선제동자가 오니까 옳다. 이 중에 얘한테는 이것이 최고로구나 하고 그 근기에 맞는 방편을 딱 하나 튕겨주는 거야. 그 덕은 비구가 튕겨주는 법문이 뭐냐. 내가 그동안에 공부는 다 했는데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부처님 모시는 법이다. 그래서 부처님 모시는 법. 아까 불태전의 신심으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면 부처님을 한번 칭견해버리면 끝이라.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365일 날마다 여러분에게 부처님법이 이렇다 그러니까 믿고 공부해라 아무리 일러도 반량이 안 차는데 어제저녁 꿈에 여러분이 부처님 한번 칭견해가지고 부처님이 공부를 해라, 기도를 해라 한마디 해버리면 여러분 내 말 100마디, 1000마디보다 더 믿을 거예요. 그러죠? 그럴 사람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질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존재야. 그래서 최초 선지식인 이 덕운 비구가 선제동자에게 심어줄 수 있는 건 부처님 칭견하라는 얘기는 무엇을 심어주냐. 덕운 비구가 21가지의 염불문을 일러줘요. 염불이라는 게 뭐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을 모시는 법이야. 여기에 21가지. 근데 이 21가지라는 건 뭐냐면 이래서 부처님을 모셔라, 이래서 부처님을 칭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때까지 공부해도 기억 안 나고 또 새로 배워도 어렵고 힘들고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부처님을 직접 한번 칭견할 수 있는 공부법을 얘기해 주면은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아. 에? 그러지요? 뭐 복잡한 얘기. 여러분이 나한테 공부 배워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이 글 가르쳐 줄 강사가 될 것도 아니고. 덕운 비구가 선제동자가 와가지고 이제 의식을 향하고 하고 이렇게 성자가 계신다고 문수보살이 이렇게 가락에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7일 동안 당신 찾느라고 헤맸는데 마침 만나 뵈으니 역시나 거룩한 모습이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칭찬해놓고 해놨는데 이제 덕운 비구가 선남자야 그래 앞뒤 다 차치하고 나는 공부해서 얻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정하고 지혜의 힘, 무엇인가 확실히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결정해력을 얻었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고 부처님이 세상에 어디 계셔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하는 자제력을 얻었다. 공부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주로 내가 하는 것이 시방 세계에 부처님이 어디 계신다 그러면 내가 가서 칭견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칭견하게 하고 싶어서 가는 그 자유를 빼앗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은 나는 얻었다. 그러면 됐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주변에 지금 뭐 사소한 여건들이 얼마나 많아. 오늘 세 번째 일요일 부교회관에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그냥 자식, 손자, 며느리들이 오늘 어머니, 오늘 아버지 꼭 오늘 회관에 가야 되니까 오늘 한번 빠지면 안 됩니까? 아,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어머니 집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손자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이런 게 일종의 다 장애들이야. 그런데 자기가 마음 먹고 부처님 칭견하고 부처님 법문 들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다 갖췄다. 이게 자제력이야. 그동안에 수행해서 공부해서 뭐 다른 공부도 다 월등히 다 되니까 이게 가능하지. 뭐 요즘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큰 법문 들으러 간다든가 어디에서 큰 부처님 오셨다든가 이렇게 할 때 갈 수 있는 여건 뭐 여비도 기본으로 좀 돼야 될 거고 어울리는 도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찾아갈 수 있는 내 건강도 좀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정도를 갖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 정도 갖췄으면 이제. 그래서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지만은 신심을 확고히 해야 되는데 최초에 그 누가 뭐라게도 그냥 입에 발린 이 사이비들 그냥 감언 이설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굳건한 신심이 바탕이 돼서 누가 뭐라게도 흔들림이 없이 오로지 처음 원력 세운 그 길로 부처님이 되겠다는 그 길로 가야 된단 말이야. 에? 그러기 위해서 신심을 갖춰주는 법문으로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을 칭견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염불, 부처님을 억념해라. 기억하고 부처님을 칭견해라.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칭견하고 부처님 모습만 봐도 감명받고 그리고 부처님이 설법하는 그 법문까지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 21가지 연불문을 이렇게 일러주시는데 그 연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일념으로 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걸 뭐라 하겠어요? 삼매라고 그랬죠. 삼매. 그 염불을 하면은 염불 삼매에 들어야 되고 그걸 일행 삼매라고 하는데 한 가지 행에 생각을 한 가지 행에다가 두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100%의 내 정신력을 내 마음을 한 덩어리로 하나로 딱 뭉쳐져 있는 상태를 삼매라고 그랬죠. 그런 삼매를 맛을 보고 그 삼매를 거쳐야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늘 주장하지요. 무엇인가 한 뿌리를 한번 맛을 봐야 돼. 그 삼매를. 하두를 스님들 선방에 스님들 공부하는 것도 하두하는 것도 그 하두라는 것은 허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구심점으로 두고 이거를 파헤쳐라 그래서 하두를 든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정신을 그 하나에 몰입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참선한다는 것이. 그래서 일단 하나로 몰입할 정도가 훈련이 되면은 하나로 몰입된 그 정신으로 뭐든지 가능하다. 하사불성이에요. 정신이 일도 하나로 뭉치면.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로 된 상태를 삼매인데 마음이 삼매가 되면은 그 상태에서든 무슨 공부든지 가능하다는 거지. 여기서 애로부터 스님들 공부 방법이 지도론, 지론의 지혜지자론자에 지론에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온 게 있는데 굉장한 도움되는 말입니다. 보살은 뭐요? 이런 수행자는 이런 얘기요. 보살은 반야바라밀로 어머니를 삼고 반주삼매로 아버지를 삼는다. 그래서 부처님을 의지하여 바야흐로 나머지의 수승한 행위를 완성시킨다. 반야바라밀로 어머니를 삼아 수행자가 그리고 반주삼매로 아버지를 삼는다. 반야바라밀 많이 들었죠? 육바라밀 중에 지혜바라밀이란 말이에요. 지혜바라밀로 어머니를 삼는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큰 마음을 실행에 옮기는 행위란 말이에요. 지혜스러운 보현 행위가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지혜롭게 삿대지 않고 정도로 모든 보살행을 하고 있는 행위를 반야바라밀이라 해. 그렇게 정진하는 거예요. 예? 반주삼매로 아버지를 삼는다. 반주삼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이 반주삼매를 한번 가보면 반주삼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을 직접 뵙고 싶은 공부야. 반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불립 부처불자 설립자 부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 상행도라 항상 간단이 없이 간극이 없이 마음을 끊기지 않게 꾸준하게 부처님을 친견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억념 머리에다 칵 채워서 기도를 해. 그게 반주삼매인데 예를 들면 그게 정행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일정 기간 동안 기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생각이 끊이지 않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시방 세계의 부처님이 내 목전에 현전하신다. 현재전이라고 그래. 그. 지금 현재 있는 시방 세계 모든 부처님이 순간 내 눈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치 눈 밝은 사람이 맑은 밤에 하늘에 별 보듯이 그 별이 부처님이에요. 그 세상에 우리가 말로만 듣던 온 시방세계의 부처님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 부처님 모습이 한순간에 쫙 내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 반주산매에 들어가면. 그 공부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반주산매의 일정한 기간이라는 건 어떤 기간이냐. 7일에서 90일 애를 듭니다. 더딘 사람 석 달 동안,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 생각도 간극이 없이. 7일 동안 한다든가, 37일 한다든가, 49일을 한다든가, 90일을 한다든가, 기간을 정해놓고, 부처님 한 번만 뵙게 되면 원이 없겠습니다. 나 부처님 칭견하게 해주시오. 일념으로 기도를 하라. 나이 드신 분이 이거저거 다 제치고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날 극락세계 가고 싶다. 아미타불 칭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정갈하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한 생계가 빠졌으면 그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반주삼매가 성취되면 아까 말했듯이 일시에 시방 부처님이 현재전이라 내 앞에 다 나타나는 거야. 설레비구야 착하도다 선제야. 다 미소 짓고 그동안에 내 앞에서 부처님 아닌 척 연극하고 있던 앤수 같은 것들 다 이제 알겠지 그러고 그냥 온화한 미소로 이제 알겠느냐 그러고 보고 있는 거야. 야광에 백년산 마당에서 구름 없는 날 하늘 보면 별이 쏟아지듯이 부처님 그러고 쳐다보고 웃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 이게 반주산매. 이런 반주산매를 아비로 삼으면 그래서 그렇게 한번 칭견하는 그 부처님을 의존해서 의불 방성 여승행이라 바야흐로 나머지의 수승한 바라밀행을 완성할 수 있다. 이룰 수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더군 비구가 최초에 부처님 칭견할 수 있는 법으로 이렇게 염불을 해라. 염불문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해준 얘기로 이 더군 비구는 항상 부처님 칭견한 것을 업으로 알고 행으로 알고 칭견만 하겠어? 눈에 띄면 부처님이니까 모시겠지? 그래서 항상 모시고 칭견하고 멀리서 외경하고 법문 듣고 그 일상이 그래서 상행도에 항상 한 마음으로 간극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라도 부처님 계신다 가면 왕의 시방 일체 국토에 다 빠짐없이 가서 공양한다.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한다. 나는 항상 상념 일체 제불 열애라 모든 일체 제불 열애를 생각하고 있다. 생각만 하겠어? 총지 일체 제불 정법이라 그리고 모든 일체 모든 시방 부처님의 정법을 항상 총지 지니고 산다. 나는. 그래서 항상 상견 일체 시방 제불을 항상 그래서 칭견하고 있다. 직접. 그래서 지금 이 더군 비구는 생각과 이 눈에 지금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 어디서 뭐하고 뭐하고 시방 부처님의 모든 경계를 다 보고 있어. 관찰을 해. 선제야 나는 그런다. 나머지 그것뿐인가?
삼부처님 세계가 아니고 동방에 1불, 2불, 10불, 100불, 1000불, 100억 나유타불을 칭견하고 모시고 공경한다. 동방만 서방, 남방, 북방, 상하, 시방 세계의 모든 불가수, 불가변, 무량, 무변, 무등, 불가사의, 불가량, 불가설, 모든 내지 무진 부처님을 다 이렇게 칭견하고 항상 억념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산다. 물론 자네가 발심해서 부처 될 때까지 53선지식을 살아가겠지만 내가 처음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렇게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래라. 나머지 보살행을 하고 다니는 일체의 모든 사람들은 또 나와 같은 방법 외에 얼마나 많고 숱한 보현행이 있겠느냐? 그것을 내가 어찌 다 알겠느냐? 이런 겸손의 말씀을 해. 그걸 어찌 내가 다 알겠느냐? 저쪽으로 또 남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름이 그 나라 이름은 이제 바다해자 문문자 해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한 수행하는 스님이 바다해자 구름자 해운 스님이 계시다. 거기 가서 나머지는 물어라. 그러고 겸손의 말씀으로 부처님 칭견하는 염불법만 그렇게 염불문만 일러주시고 다음 선지식을 소개를 해줘. 저 해운 스님한테 가면 또 너한테 맞는 좋은 법문을 해주실 거다. 그 성제 동자는 이제부터는 처음 문수보살만 계속 따라다니고 공부하고 싶었기도 했겠지. 그런데 문수보살이 잘 타이르면서 세상은 이렇게 넓고 한량 없으니 다 나름 방면대로 처처에 그렇게 훌륭한 선지식들이 있느니라. 그 선지식들이 다 너에게 네 공부 방법에 맞는 네 근기에 맞는 그런 방법을 다 알고 계실 거다. 그러니 이렇게 한번 칭견해라. 우선 여리 가서 덕운 스님을 만나뵈라. 그래서 거기를 일러줬고 덕운 스님한테 가서는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이 경전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 경전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요즘은 좀 공부 방법이 학자들이 좀 다릅니다만은 이 불교 경전은 이 토론 문화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을 보면은 굉장히 생략해야 될 말들도 그냥 이중 삼중으로 계속 겹치는 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토론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에? 그 근원을 자꾸 찾아 그 토론의 끄트머리에 결정된 말들이 이 경전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옛날 인도 불교 문화라든가 지금 현재 티벳 문화 같은 게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이들은 계속 이 글자에 연연하지 않고 이 토론 문화로 늘 앉아서 토론을 해. 경전을 머릿속에 애워서 그 애워진 걸로 토론하고 해서 자꾸 수행의 단계가 올라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것도 부처님이 말했으면 그게 부처님 말일 뿐이지 그 말이 진실이다 아니다. 이게 이름뿐이다. 에?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지 실제로 금강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토론 문화에서 나온 결정체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의 양이 그래서 조금 분량이 많아지고 그런 거. 그래서 가장 논리적이고 이 지구상에 어떤 책도 이 부처님 경전 불경만큼 논리적이고 완벽한 책들이 없어요. 나도 몇 번 얘기했지만 최초 출가할 때 저 동대 기숙사 백상원에서 한 달간
나무밥 얻어먹고 논팽이지다면서 한곤한곤 빼보는 게 무슨 놈의 책이 이렇게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책이 있는가. 그랬더니 거기 있는 스님들이 이 책 저 해인사라는 데 가면은 큰 기와집 안에 빼곡히 있다. 네 평생 봐도 못다 본다 그러더라고. 그거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머리 깎고 중대면 볼 수 있대. 그래서 그걸 내가 다 보려고 마음 먹었더니 한 10년 보니까 다 볼 필요는 없더라고. 네? 그렇게 보고 재밌고 할 때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 한눈 파니까 노는 것도 좋아서 이럭저럭 세월이 지금 한 50년 흘렀는데 언제부턴가는 이런 것이 자꾸 가다듬어지니까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일러주고 싶어가지고 입이 간질간질해서 내 오늘까지라고 사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반주삼매라는 공부법도 있구나. 모든 중생이 이렇게 발심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일단 어디 흐트러지 않게 붙잡아 놓고 봐야 되잖아. 그래서 최초 선지식을 문수보살이 이렇게 더군비구한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일단 부처님 칭견하고 발심하게 하려고. 그 부처님 칭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 염불이라. 염불. 염불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부처님 명호 부르는 것도 염불이지만 부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다른 틈이 다른 잡생각이 그 틈을 들어갈 수 없게끔 틈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간단, 간극이 없다 그러지. 무간단이라고 그래. 오직 그냥 분서 자나깨나 부처님. 어떤 애들이 그냥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냥 자나깨나 부처님 입도 부처님 손도 부처님 뭐든 그냥 부처님 부처님 된장찌개 끓일 때도 부처님 전기 밥솥에다 밥 얹어 놓을 때도 부처님 부처님 그런다고 애들이 불만인 것 같은 투쟁을 할 때가 있잖아. 그렇게 돼야 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볼 때 그 정도 돼야 그래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예수 믿으시오, 아이고 말 잘못했네, 뭐 믿으시오 이런 사위들이 와도 전혀 귀에 안 들어오고 예 하고 이렇게 쑥쑥 지나가는 그런 완벽한 신시민이 된다 이 말이야. 몸과 마음 생각에 오로지 다른 것이 범접할 수 이만큼도 범접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불심으로 부처님만 생각하는 부처님만 사모하는 요즘 젊은 애들 사랑에 빠지면 지금 엄마 아버지 말도 귀 안 들어오듯이 그렇게 한번 빠져보란 말이야. 반주삼배에 한번 들어가 봐. 이 간극이 생기면은 마구니가 마소라 해서 마구니가 이라고 스며든다 그랬어. 마구니가 그 저기 정명거사쯤 되면은 문수보살이 병문안 갔을 때 아니 이 방 안에 남아난 노인이 이렇게 시자도 하나 없이라고 사요 텅 비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시자 삼고 싶으면 일체 마구니 사이비들을 내가 다 시자로 이라고 삼고 섭마라 해가지고 마구니를 내가 포섭해서 내 시자를 삼고 산다 그러시더니 공부가 되면 이제 그런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공부가 되면. 근데 누가 뭐라 뭐라 해도 여러분이 직접 이제 나도 입 아프니까 여러분이 직접 부처님을 좀 뵙고 물어봐. 이때까지 저 불교회관에 평상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부처님 대승경전이라고 화엄경을 놓고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디다. 부처님 이 말이 맞소? 라고 한번 물어보란 말이야. 내 말이 다 안 믿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부처님을 칭견하는 방법. 이 더군비구가 그걸 일러줘. 다 했던 공부에서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아셨지요? 한번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면은 좀 뭐 귀찮은 거 다 자유롭지 않소? 에? 그거 그냥 자기가 괜히 자유의 몸이 되면은 젊어서는 이제 부처님 공부 제대로 하겠다고 말로만 그래 놓고 괜히 나이 먹어서 야 손자 내가 봐줄게 너는 다른 거 해라 그렇게 업을 그렇게 새로 그렇게 만들고 그래. 손자 안 봐줘도 지들 부모가 다 그렇게 내가 자식 키우듯이 키울 수 있어요.
그의 또 장점인 것이 나무 손에 자식 키워놓으면요, 웬만큼 잘 키워줘도 잘 키워줘도 소리도 안 하잖아. 요즘요 젊은 사람들이 돈 좀 번다고 부부 맞벌이해서 애기들 유아원이나 어디 몇 개 놓으니까 제대로 키워줍디까? 요즘 방송마다 험악한 소리들 나오는데 그거 그 사람들 탓할 것은 한 50%밖에 안 돼. 나머지는 부모제예요, 부모. 둘 중에 하나 돈을 얼마나 버는가 몰라도 조금 덜 벌고, 아이 그쪽에도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돈도 많이 주면서 봐달라 가더구만. 에이? 그 당분간 야가 조금 클 수 있을 동안은 내가 가위바위보 해서든지 많이 번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적게 버는 사람이 키우든지 애를 좀 키웁시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건데 날 때도 계획 없이 나가지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몸을 긁고 태어난 놈들 그렇게 만들길 않나. 원하지 않는 놈 태어났다고 그냥 갓난 애기를 그냥 내동댕이 치기는 지 애비 애미가 없지 않나. 에? 부처님, 부처님. 야가 커서 부처 될 사람인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조금 적게 벌어서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라, 에? 한 사람이 그래도 정성껏 자식으로 부처님 봉양하듯이. 애들 키우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태어나서부터 예닐곱 살까지 아니요. 머릿속에 입력시키고 말은 못해도 감정 중에 심어주는 부모의 따스함, 이런 것들이 두세 살까지 가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하는 엄마 아빠 말할 때까지 애일곱 살까지 해서 딱 키워놓고 학교를 보내든가 해야지. 뭐가 그리 바빠서 돈 좀 벌어가지고 어디 감에 여행 가려고? 에? 요즘 뭐 백신 맞으면 감에는 오라간다 해가지고 막 부지런히 백신 맞으려고 난리가 났더구만. 나 다음에 백신 맞는다고 연기해놨더니 서둘러 맞으려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 응? 왜 그런다냐 그러니까, 아이 백신 맞으면 여행 간다 가니까 그냥 우리나라 참 여행 못 가서 큰일인가 봐. 응? 자, 자기의 책임, 자기의 할 일이, 그게 이제 부처님 돼가는 바람일 행위란 말이야. 애기 엄마는 애기 잘 키우고. 그래서 이제 애들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놨으면 그것 나머지까지 떠맞지 말고 여기 와서, 집에 있으면은 간섭하는 놈이 많으면은 그냥 여기 와서라도 며칠 짜고라도 어디 반주 산맥 공부라도 한번 해보란 말이야. 한 일주일이라도 해봐요. 일주일, 3일이라고는 안 써놨어. 일주일에서 90일이래. 그걸 하다 보면은 부처님 칭견할 수 있어요. 딱 칭견해봐. 밤하늘에 별 보듯이 부처님의 눈앞에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응? 부처님의 눈앞에 딱 나타나서, 아이고, 경전에서만 봤던 석가모니 부처님, 피로자나 부처님, 간세음 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미륵 부처님, 이 부처님들이 그냥 싹 하니 나타나. 막 코로나가 어디서 몸에 있는 막 찌꺼기가 그냥 이 세포 이 털구멍 속으로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고 확 나서 오직 청정한 기운과 청정한 힘만 그냥 몸에 쫙 남아 있어.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상상만 해도 병이 다 낫겠는데. 예? 그러니까 입 또 부처님 부르는 명호, 입은 부처님 명호, 귀는 부처님 명호, 머리는 부처님 생각, 몸뚱이는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오직 부처님으로 그냥 반해가지고 부처님의 아바타가 돼야 돼. 에이? 남이 뭐 줄게 뭐 해라 하는 흉내는 잘 내고 그러더만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세상의 고진감내라고 그러잖아요. 가진 풍상을 우리가 다 겪어온 우리 아니요. 이때는 어디에 뭐라고도 무너지는데 공부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동안에 용맹정진을 못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 방법을 이런 법문 중에 택해서 집에서 문 걸어 잠궈 놓고라도 이라고 한번 해보면 그
그거 공부하는 동안에 밥 못 먹었다고 굶어 죽지는 않아요. 나중에 공부가 제대로 되면은요. 아이고 이 몸뚱이는 살려놔야 다음 공부하겠다 싶으면 저기 신장들이 천사 보내가지고 다 천식 하늘 음식 보내주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에는 걱정 안 해도 돼. 요즘 먹고 못 먹어 죽을 그런 걱정, 공부하다 하는 사람이 못 먹어 죽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옛날 다 그저 오세암이니 뭐니 그렇게 어린 동자가 절지키고 눈이 많아서 식량이 끊어지니까 관세음 보살이 와서 다 사람 시켜가지고 식량 가내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그 잡스런 생각 이것이 번뇌라 이게. 에? 번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